포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공감이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보도에 정운선 기자입니다. 포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공감은 지난 8월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인 공감은 정신장애인 재활사업과 직업재활사업을 통해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MOU를 맺음으로써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분들이 저희 공감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저희가 드리고자 합니다. 정신장애인이 직장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경기도 내에는 그들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이 단세 곳뿐입니다. 포천시에 위치한 정신장애인 재활시설 공감은 재활 가능한 장애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상담과 치료, 다양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이제 항상 좀 답답함이 오죠. 공감의 회사 오면 여기저기 저기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도 뵐 수도 있고. 정신장애인 재활기관 공감에 등록하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신건강 및 자기관리 훈련, 사회기술 훈련을 통해 정신재활 및 직업재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 정신장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장애인들하고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증상관리, 그리고 일자리, 여러분들의 여가활동, 뭐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직되어 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정신장애인들의 일상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며 S는 공감과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향한 적극적인 지원이 더욱 절실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운선입니다.